요 부분에 영양을 빼서 이제 깨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랗게 이파리가 변하게 돼요. 영양을 빼서 이제 깨를 올리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들깨 수확을 하시기 전에 수확하는 첫끼를 제가 한번 영상 담아 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좀 노랗죠? 노랄 때 수확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파리 요 부분에 영양을 빼서 이제 깨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랗게 이파리가 변하게 돼요. 이 노란 부분에 제가 비료값 한번 재 볼게요. 네, 저희들 말로 이씨라는데, 이씨라는 말이 전기 전도율, 비료값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수분, 요 중간에 이라 돼 있죠. 이씨에 0.08. 여기는 지금 비료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에이, 지금 마지막 깨로 영양분 올린다고 이렇게 노란 상태가 돼요. 자, 그렇다면 같은 맛인데 이렇게 파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재 볼게요. 자, 이게 파란 부분은 보시면은 아마 이씨값이 0.45 나올 거예요. 0.27 나왔네요. 이쪽에는 영양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쪽 한번 꺼볼게요. 여기는 0.28. 안쪽은 어떨까요? 0.15. 그다음에 여기 맨 가쪽. 보통 측정은 15cm 정도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0.23. 이렇게 파란 부분은 아직 비료죠, 비료. 영양분이 있어서 이파리 색이 연한 거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노란 부분은 이제 비분이 없어요. 이렇게 노랄 때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칼 색깔에 수확을 하시면 깨가 수확 도중에 떨어져 버려요. 여기 깨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깨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잎이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때 이렇게 이제 양분이 다 빠지죠. 이럴 때는 지금 깨로 열매로 지금 양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그렇게 수확하시면 됩니다. 뭐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할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해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농사를 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교육을 한 2000시간 정도 받으면서 뭐 박사님하고 뭐 얘기를 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하니까 이제 기농 5년 차 만에 식물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들깨 수확하실 때 이렇게 노랗게 됐을 때 수확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파랄 때 수확을 하시면 아무래도 알맹이가 좀 서리겠죠. 잎 색깔도 잘 보시고 수확을 하시면 되세요. 수확을 하실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코트 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